안녕 블린이들,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점프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깅 작업이 되어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창을 세팅을 해주세요. 타임라인 창하고 도프 시트 창이 필요해요. 프레임 개수는 시작 프레임은 0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 프레임은 26으로 해주세요. 1초에 프레임은 30프레임이에요. 자, 그 다음 도프 시트에 있는 액션 에디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에디터에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된 레이어 아이콘이 있어요. 걔를 클릭해서 새로운 액션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포즈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키값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심본을 선택하고 위치 값을 내려주니 발이 바닥에 파고들고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에 중심이 되는 부모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루트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루트본을 생성해 주는 과정은 지금 여기 없지만 위에 참고 영상을 나머지 작업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시작할게요. 액션 에디터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름은 점프001로 만들어 줄게요.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포즈 모드로 변경해 준 다음에 본들의 기본 값을 다 키 값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는 것은 A키를 눌러주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상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I키를 눌러주시면은 전체 키 값이 생성이 돼요. 전체 키값을 먼저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값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정보를 전부 다 키값으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초기값이 없어서 그 다음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를 키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자, 힙본 루트가 되는 본을 선택해 주시고 이 프레임에 가서 위치값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앉아있는 포즈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뛸 때 일어섰다가 이제 앉는 포즈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리를 좀 굽히시고 시선은 내가 뛸 곳을 향해 하기 때문에 조금 얼굴을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팔은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로 팔을 움직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폴본 있죠. 그 본도 항상 무릎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 값을 이동해 줄 때는 발에 있는 루트 본과 함께 선택해서 위치 값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도움 닫기 동작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4프레임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주세요. X축 미러를 선택해 주시면은 내가 한쪽 본만 움직여도 자동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움직이게 돼요. 필요할 때는 켜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4프레임에서는 이제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팔, 다리가 쭉 펴지게 되죠.
자, 팔을 올렸는데 이제 캐릭터의 머리 때문에 팔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팔을 조금 보이게 약간 과장되게 옆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루트본이 부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면 루트본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루트본을 선택하시고 회전값을 주어서 날아오르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요. 루트본은 항상 바닥에 붙어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자, 이때 무릎본도 항상 무릎 위치에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팔도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어깨에 그 견갑골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쇄골에 있는 그 뼈까지 같이 로테이션 시켜주면 좀 더 동작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릎분과 같이 선택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모양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릎본과 발에 있는 루트본이 같이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쭉 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굽혀서 날아오르는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동작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사람마다 점프하는 모양이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두 발을 동시에 해서 뛰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동시에 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한쪽 발을 굽혀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겨주시고 날아오른 다음 채공 시간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4프레임에서 9프레임 간에 5프레임 정도 간격을 주었죠. 그래서 채공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 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동작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프하는 영상을 프레임으로 잘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 동작들 있죠? 그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점프를 하시면서 그거를 촬영을 하시고 그 촬영한 영상으로 참고하셔도 좋아요. 9프레임에서는 채공된 상태의 포즈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쉽게 새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포즈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박차 올라가면서 다리가 반대발과 교차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손은 날개라고 생각해 주시고 균형을 잡는다 라는 생각으로 포즈를 만들어 주시고 기즈모는 로컬로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뼈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즈모를 글로벌로 바꾸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9프레임까지는 채공 동작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11프레임에 놔주시고요. 착지할 수 있는 위치만큼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아직까지는
착지를 하지 않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동작이 되는 거죠. 무릎본을 항상 발에 있는 루트 본과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착지를 하기 위해서 발은 굽혔던 발 쪽은 쭉 더 펴주세요. 시선은 착지하고자 하는 곳을 바라봐 주고요. 자, 미러 모드는 필요할 땐 켜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주세요. 다리가 너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오므려 줄게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가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번에는 15프레임의 인디케이터를 놔주시고요. 착지할 곳에 캐릭터를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땅에 닿도록 해주시고요. 앉은 동작을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은 앞쪽으로 더 향하게 됩니다. 고개는 약간 들쳐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22프레임의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일어나는 동작을 만들어 주세요. 허리를 펴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앞쪽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도록 캐릭터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팔도 내려서 원래 뛰기 전 동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5프레임의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요. 이제 팔을 완전히 내리는 동작을 해주시고요. 고개도 더 들어주세요. 원래 서 있던 동작대로 발도 붙여줍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액션을 취할 때그 액션을 취하기 전 동작과 그다음 액션을 취한 다음에 후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얼마만큼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동작이 자연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책이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 동작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좆대 9알 아시죠? 감사합니다. 안녕.